먼저 여기서 한주먹 클래식 열죠. 네네. 네. 기대해라. 천재 1루의 기회가 왔다.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충남 대표 선발전을 누르고 온 52번 쌍현빈 선수예요.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면 눈이 잘 안 떠지는데 왜인지는 잘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일단 결과는 승리해가지고 충남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. 하하. 예, 네, 뭐 이제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어요. 어차피 이제 자세한 소식은 아마 저희 관장님 유튜브 채널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. 뭐, 네. 그냥 자랑 아닌 자랑하면서 오늘 있었던 대회에 대해서 소식 전하려고 영상을 켰고, 예. 조금 다소 촬영이 대충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 있었던 대회는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도 대표를 선발하는 충청남도협회에서 진행된 전국체육대회 학생부 선발평가전이라는 이름의 대회였고요. 예, 뭐 심판은 총 3분이 계셨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충남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저 포함 3명, 저와 허찬혁 군, 김도경 군으로 전부 다 저희 바디 디자이너, 천안 바디 디자이너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. 킹주먹 is good. 뭐 전부 다 관장님 덕분이죠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다이어트는 진행 중이고 첫 대회는 아마 9월 12일에 열릴 예정인 YMCA부터 해가지고 대보협의 굵직굵직한 대회는 전부 다 나갈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응원해주세요. 네, 응원해주세요. 충청남도 제가 한껏 빛내겠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아, 너무 옥텐인가? 아니야. 자, 내일 아마 브이로그 하나 올라갈 겁니다. 브이로그는 치팅데이 브이로그. 쉿! 뭐 선발됐으니까 하루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팅데이를 가지면서 브이로그 촬영할 거고요. 예,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 1등 하겠습니다. 1등만 바라는 미친놈이기 때문에 예, 이번에는 1등 해야죠. 그러면 전국에서 만나요.